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삼투합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역삼투합 정수기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한 책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물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는 외국 과학자들은 증류수를 죽은 물로 규정하고 있다. 죽은 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은 상식적이다. 인체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물을 원한다. 역삼투합 정수기 필터 직경은 0.0001 마이크로미터로 인체 대사 기능의 필수 요소인 미네랄 등 필수 원소를 모두 걸러내고 pH 6.0 이하의 산성수로 변한다. 인체의 pH는 7.4의 약 알칼리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계속 마시면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역삼투합 정수기 물을 장기적으로 마시면 암, 당뇨, 혈압, 심장병 등을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사례 연구 보고서들이 해외 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 몸에 좋은 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금속이나 유기물질 같은 인체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한다. 둘째,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적절한 양으로 녹아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 인체와 같이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넷째, 물의 구조를 치밀하게 해주는 육각수가 풍부해야 한다. 다섯째,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삼투합 정수기 원리와 실체. 미네랄과 알칼리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미네랄이 있을 때 알칼리성이 유지된다. 역삼투합 방식의 물은 공기 중에 내버려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바로 산성이 된다. 역삼투합 방식의 물은 깨끗함을 얻는 대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셈이다. WHO는 역삼투합 정수 방식의 미네랄이 제거된 물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역삼투합 정수 방식은 바닷물의 염분 등을 걸러 증류수를 생산해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WHO는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물은 동물과 인간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혈액을 산성화시킨다. 산성수와 산성식품은 혈액의 산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역삼투합 방식의 정수기 물과 콜라와 사이다 같은 드링크와 커피, 술은 모두 산성수이다. 산성수는 체내의 여러 곳에 산성화 물질과 노폐물을 축적시켜 병이나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한 혈액은 약 알칼리성이다. 그러나 극심한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와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대체로 산성 혈액 상태이다. 혈액의 산성화는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산소 결핍을 일으키는 동시에 산성 노폐물을 암과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네랄이 없는 산성술은 피를 엉키게 한다. 50대 남자에게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합 정수기 물을 마시게 하고 혈액 상태를 관찰했다. 마시기 전에 비해 적혈구가 엉키기 시작했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이 탁해진다는 것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정상 혈액은 수소이온 농도 pH가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이다. 산성수를 지속적으로 마시거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등의 과잉 섭취, 운동 부족,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된다. 물에는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한다. 인체의 생명과 건강에는 물 속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 속에 함유된 미네랄은 음식물 속의 미네랄로 대체할 수 없다. 물 속의 천연 미네랄은 인체에 바로 흡수되어 체액의 pH값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므로 물은 채소나 과일보다 더 훌륭한 중화제가 되고
물의 pH값은 혈액의 값에 가까울수록 좋다.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가 암을 키운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 건강정진센터장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산화 스트레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세포 안에 신호 전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세포를 공격한다. 우리 몸은 역삼투합 정수기 산성수를 싫어한다. 상명대학교와 물이 인간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다. 세포의 생존율 실험에서도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수에서 가장 많은 세포가 살아 있었으며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합 정수기 물의 세포 생존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미네랄이 걸러지는 역삼투합 정수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미네랄과 당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이규재 교수팀과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했다. 당뇨가 발생한 쥐를 세 집단으로 나눈 뒤 각기 다른 물을 공급했다. 한 집단은 역삼투합 정수기 물, 다른 집단에는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크롬이 함유된 물, 그리고 나머지 집단은 미네랄이 풍부한 심층수를 공급했다. 실험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을 먹은 뒤 혈당치는 오히려 높아져 있다. 반면에 크롬이 함유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은 뒤 혈당치는 떨어져 있었다. 혈당치 차이의 원인은 바로 미네랄이다. 이규재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보면 증류수, 즉 미네랄이 없는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오히려 당뇨병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어류도 죽인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과 이만규 박사의 도움을 받아 산성수의 독성에 대한 특별한 실험을 실시했다. 물고기가 미네랄이 없는 물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미네랄이 있는 수돗물, 약 알칼리성과 미네랄이 제거된 역삼투합 정수기 물 산성 등 두 가지 시료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수조에 10마리 물고기를 넣고 지켜본 결과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수돗물의 물고기는 모두 살아있었고 역삼투합 정수기 물의 수조에서는 10마리 중 8마리가 죽었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질병을 유발한다.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오랫동안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3년째 병원을 찾고 있는 30대 주부 임모 씨는 원인 모를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임 씨의 주치의인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는 원인도 뚜렷하지 않은 이런 증상에 대해 미네랄과의 연관성을 주목했다. 임 씨의 모발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한 미네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유병현 교수는 임 씨의 두통과 불면증의 원인을 미네랄 부족으로 진단했다. 그래서 임 씨에게 내려진 처방은 당분간 약을 먹으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었다. 임 씨는 수년째 역삼투합 정수기 물을 마셔왔고 음식 조리에도 이 물을 사용한다. 갓 돌이 지난 어린 딸에게 먹이는 분유도 역시 정수기 물이었다. 필자는 이 병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50대 중년 남자를 만났다. 모발 분석 결과 이 환자도 미네랄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이 환자 역시 10여 년 이상 꾸준히 역삼투합 정수기 물을 마셔와 미네랄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인체 내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부족하면 원활한 신진대사와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더 심각한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요르단 사람들의 50% 정도는 역삼투합 정수기 물을 식수로 쓴다. 수돗물 원수에 소금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해변 지역 국가를 제외하면 역삼투합 정수기를 식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역삼투합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와 같다. 이런 물은 삼투압 원리를 통해 몸속의 미네랄을 빼내가 인체에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국민이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그 중에서도 특히 산성수를 만드는 역삼투압 정수기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한 책입니다. 역삼투압 정수기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